토론 보셨죠? 예. 이제 그 앞으로 이제 TV 토론이 잡혀 있는데 물론 39% 나왔어요, 시청률이. 예. 예. 사람들이 갈급했던 거죠. 예. 물론 TV 토론이 뭐 지지자를 바꾼다 뭐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보고 자기 지지 행태를 판단하겠다는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7일 발표된 KSY 조사를 보면은 TV 토론의 이미지 좋아진 후보는 윤석열이 40.9, 이재명이 31. 나빠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제일 44.4, 윤 후보 41.2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TV 토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건 명백히 기대치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못해도 본전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잘해도 본전입니다. 아. 그런 토론이었죠. 왜냐면 윤석열 후보는 못해도 본전인 게 기대치가 아주 낮기 때문에 못해봐야 아니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아니 저건 뭐 대답도 못할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그래도 더듬거려도 대답을 하니까 아 그래도 난 대답 못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하네? 그래서 뭐 기대치가 낮으니까 그래도 그냥 하네 그러고선 뭐 잘못됐다는 평가가 적은 거고요. 우리는 이제 기대치가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수준에서는 사이다식 토론이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차분하게, 좀 안정적인 차분하게 조근조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뭔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니까 뭔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라고 기대와 다르게 하니까 뭐, 그렇게 점수 줄 수 없게 본 거죠. 근데 뭐, 이재명은 그는 후보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전에 저 사이다식 토론이 그렇게 거칠게 발언을 하니까 너무 공격적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보이려고 태도와 자세를 좀 바꿔서 그리고 자세를 바꾸는 게 또 중도층에 또 다가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재명 다음보다는 좀 차분하고 조근조근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이다식 토론 기대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 조금 뭐 저렇게 그렇게 좀 맥이 없어 이제 그렇게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뭐 잘해도 본전도 안 된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금방 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다음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쉬움이 많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냥 지금 이 기조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다음을 좀 이제 하면은 저는. 저 토론을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리백의 이 정책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했다면, 예? 그러면 아리백이 뭐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아리백은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아, 모르시네요? 이러니까, 아, 저 뭐 장학 기조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챙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반대쪽에서는 또 꼬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차분하고 조근조근하되,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거, 이슈, 사안에 따라서는 이거는 단호한 입장으로, 단호하게, 이재명식으로, 사이다식으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차분하고 조근조근, 차분하게,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기조는 차분하고 조근조근은 유지하되 중요하게 강조할 점에 있어서는 사이다식으로 단호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좀 제일 긴장한 게 보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네. 내분 중에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남은 게 지금 20대 지지자가 좀 남아있는 거고요. 중도층이 한 20% 정도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20, 30대는 앞으로도 한 50% 정도는 지지율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에 맞춰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좀 의젓하게 차분하게 조근조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또 공격적으로 하면 또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고 또 차분하고 조근조근 했더니 또 왜 이렇게 또 차,
차분하게 차분 조근조근 하냐고 또 이러니까 하여튼 그 중간선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본인의 장점이 저 사이다식 저 그런 대응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그 단호하게 그 점을 그 저 사이다식의 그런 대응 방법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이 경선 이전부터도 기본 시리즈를 해가지고 예. 상당히 좀 메가 공략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예. 그걸 제시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 물론 찬반은 다 있었지만 예. 이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그 경선 때부터 그걸 좀 후순위로 이렇게 예. 밀면서부터는 뭔가 좀 이렇게 이 메갈로 공략이 메가 공략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소확행이라 해가지고 막 예. 그런 것들은 시리즈로 잘 하시는데 그래도 대선이고 대통령 후보라면은 내일이 대한민국의 큰 털거리를 예. 국민들한테 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대국 12 국가에서 예. 삶의 질 국민의 삶 12 국가로 가는 게 이제는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삶의 질 문제가 중요한 거지 총량적인 우리 물질의 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는 시대는 이제 넘어선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의 개념이고 네. 그 정책인데 실제적으로는 그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거로 세금에 시달리는 국민 입장에서 또 돈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 겁을 내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략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60% 이상이 반대를 합니다. 아, 60% 이상이? 그러면 기본소득 자체는 옛날에 찬성이 많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의 개념이나 그에 대해 찬성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정책 이런 게 60% 이상 인거를 바로 추진하기는 그건 어렵죠. 예. 그거는 국민들한테 홍보와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가 이 정책은 하긴 하지만 국민한테 이해와 설득하는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그때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죠.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건 분명히 기본소득을 필요한 시대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데 그 20대, 예. 20대 좀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20대 남성들이 지금처럼 그냥 이 이재명 후보 지지로는 안 돌아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지금 이제 남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릴 때 20대는 그 반수 정도가 아직도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우리가 좀 추격하는 입장이지만 아직도 남은 한 27일, 20 며칠, 한 달 안 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더 20대, 30대 눈높이에 맞는 공격적인 공약, 논란이 되는 공약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일정 부분 끌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아직까지 공약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 젊은이들이 뭐 700만, 900만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더 과감하게 공약을 내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이제 2023년 내년부터 이제 그 과세가 되는 거죠. 지금 그 과세를 유예화시키는 건 제가 법을 내서 이제 통과시켰죠. 근데 지금 주식과 똑같이 우리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보도 한번 거론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공격적인 공약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은 금융상품으로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데 왜 가상자산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상자산을 어떤 저 혁신적인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운영하려면 자유롭게 하려면 가상자산도 이제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해야 된다 하는 한 공약들이 공격적인 공약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가상자산 코인 지금 우리 거래하는 거 그 대부분이 다 외국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 좋게 하는
우리가 지금 자본금 조달하게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외국 젊은이들 좋게 하고 외국 업체 도와주는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코인도 내 임기 내에 발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공약도 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거에 맞게끔 공약도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지 안전빵으로 지금 저 이것저것 생각해서 공약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는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가상자산만 젊은 사람이 지금 재테크를 합니까? 지금 주식시장도 천만 사람이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 생기고 거래세가 되면 이중과세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죠. 그러면 나는 증권 거래세는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받는데 증권 거래세 두 개를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네. 윤석열 후보는 저 증권 거래세 폐지한다고 공약했다가 며칠 만에 확 바꿔서 지금 양도세 폐지한다고 공약을 바꿔버렸어요. 그거야말로 부자 감세 공약 아닙니까? 예? 그거는 큰 손들, 예? 큰 손들만 하는 거래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예. 거래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손 거래만 세금을 폐지하겠다 하는 공약을 한 거라 우리는 거래세는 누구나 거래하는 사람 누구나 내는 거니까 그 소득인데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거래하는 거에 세금을 내는 건데 예?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국민한테 부자 감세하는 사람 예? 누구나 국민 누구나 감세하는 사람 난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이 거래세 폐지 공약 난 우리가 이제 이런 공격적인 공약 확실히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도 거래세 폐지해야 된다? 예? 부동산도요? 아니요. 증권 거래세. 예예. 예. 공격적인 공약을 하시면서 그 20대에서 좀 공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예. 그 민주당 기반은 호남이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역대 대선에서도 보면 뭐 호남 엄청난 지지율을 기반으로 하고 또 그 지지율 속에서 또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했었는데 지금 이 후보 지지가 60% 돼서 뭐 어디서 조금 70%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다시 지금 뭐 60%대 초반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뭐 이낙연 그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되시면서 이 부분 또 변화도 기대하고 이런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저 호남에서 저희가 적어도 선거에 승리하려면 85%의 지지는 나와야 된다고 예, 했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60%대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일부 이제 그렇게 이제 지지율이 보통 이제 선거 막판이 되면 쭉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직 결집이 덜 된 거고 그 이유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아니고 딴 후보 이낙연 후보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그 아쉬움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4일이나 15일 되면 후보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네. 후보 등록을 기점을 해서 아 이제는 우리가 민주당 우리 고정 적극 지지층이니까 도와줘야 된다 해서 그 이후 14, 15일 넘어서면 좀 결집이 더 크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이낙연 우리 저 전 대표가 지금 총괄 상임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은 거 아닙니까? 선대위원장이 팔 걷어붙이고 호남에 가서 예? 검찰공화국으로 갈 거냐 미래로 갈 거냐 예? 무속의 시대로 갈 거냐 주술의 시대로 갔 거냐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의 시대로 갈 거냐 하고 한다 그런다면 저는 아마 호남의 지지도도 결코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85%까지 갈 수 있다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재명 도왔던 경선 도왔던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그때 결선 투표를 받았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냐. 네. 자기들도 그걸 인정하더라고. 네. 근데 당시로서는 뭐 불안할 수 있으니까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 결선 투표요? 네. 제가 보기에는 결선 투표를 했으면 당이 운전하기
운전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엄청난 논란이 왜냐면 결선 투표를 하기 전에 그 중간 과정에서 네. 이제 다른 후보가 사퇴했을 때 벌써 유권 해석을 내렸잖아요. 네. 이제 그 당원 단계에 의해서 유권 해석을 내린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더군다나 그때 이제 그 유권 해석을 내렸던 당사자가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상민 의원 아니에요? 이상민 의원이 누가 말하는 누구 편도 아닌 네? 그런 자기 소신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송영길 대표가 시킨다고 그래서 말을 들을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법률가로서 그리고 중앙당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이거는 그 저 사퇴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를 그걸 결선 투표 마지막 번에 그걸 그 결정과 다른 뒤집어서 결정을 했다면 그거는 뭐 정면 충돌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결선 투표를 하려고 그랬으면 그 중간에 유권 해석을 내릴 때에 바로 잡았어야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당연히 그때 그 결정을 했는데 결선 투표하자 그러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다른 결정을 했는데 결선 투표 마지막 번에 그걸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선 투표하는 걸로 뒤집어서 또 결정을 했다면 그 경선이 온전히 가겠습니까? 전 그건 그렇게 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후보는 뭐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뭐 받으려 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정치적인 결단을 하면 그래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후보의 네? 결단이 예 필요한 이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얘가 그냥 법리적으로나 당내 저 뭐야 당원 당규를 본다 그런다면 그때 앞서서는 무효표 처리를 해놓고 또다시 그 유효표 처리해서 결선 투표로 간다 이렇게 했다 그런다면. 당의 결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뭐, 만약에 후보 당사자가 내가 결단해서, 아니, 뭐, 당원 당교 상관없이 내가 받겠다 하면은 받는 거겠지만, 이제 그때는 그렇게 안 된 거죠. 예, 원장님께서는 서울 지역에서 쭉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서울에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진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선을 패배했을 때도 그랬죠.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서울에서 지금 뒤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네. 그거가 제일 큰 문제인 거죠. 20, 30대 막 뭐 막 그 뭐 아니 그것도 더 큰 문제일 수 있죠. 서울의 민심이 바닥 민심이 아직 우리한테 오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 거고요. 서울이 특히 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이 사자 구도로 가도 된다. 적어도 우리가 서울에서 지난 작년에 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18.6%가 진 거 아닙니까? 예. 19% 정도 진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많이 갭을 많이 줄인 거죠, 지금. 예? 많이 줄여서 지금 뭐 7% 이렇게 5%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5% 적어도 3%, 5% 정도 이기지 않으면 이겨내죠. 대선에서 이기 어렵죠.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이 구도 이제 지금 상황을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표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황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져올라 그러면 하여튼 지금 이 분위기, 이 판 자체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네. 뭔가.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도 더 공격적이고, 그리고 논란이 되는 공약, 가감없이 이제는 승부를 걸고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지난 TV 토론에서는 어쨌든, 네가티브가 좀 이렇게 이 후보 배우자나, 리스크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어요. 네. 앞으로 TV 토론에서 계속 그렇게 안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하여간 이번에 보면 설 이후에 상당히 기대를 좀 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 상승을 그런데 김의겸의 공간 뭐 이렇게 공무원 갑질이라 할까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의 이제 법인카드 뭐 이런 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사과도 이제 서면 사과였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 피해를 본 사람은 굉장히 피해자다. 어? 이유 없이 내가 그 사람에 직접 관여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자고 내가 책임이 있다. 그거는 뭐 문제가 있다면 뭐 도덕적인 책임 포함해서 다 책임을 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사가 나오는 대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지율에 지금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켜봐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사과 같은 거 할 때 보면 기본이 뭐를 사과하는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네. 뭐를 사과한다는 건지가 네. 그거는 그 수사와 감사에서 들은 제대로 밝혀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아마 직접적으로 시켰다고 그런다면 저거는 뭐 그거 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본인이 다 시킨 건 아니 본인이 시킨 건 아니잖아요. 네? 본인은 뭐 한 번 봤대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한 번도 그게 본 거지 뭘 해오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약간 지금 딴 사람 간에 지금 이루어진 문제를 자기가 관련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도의적인 책임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인 거고요. 구체적으로 뭘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본인이 얘기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예, 이제 남은 거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그리고 피해자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본인이 그걸 지켜보면서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공감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협파되어야 되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 피해자, 예. 이른바. 예. 피해자는 뭐 90일간 일하는데 80일을 녹음했다는데. 예. 왜 했다 그럽니까? 그러게요. 그거는 하여튼 뭔가 하여튼 일을 시킨 사람과 이제 일을 피해를 본 사람 간에 하여튼 뭔가 하여튼 그 사람이 추천했다 예, 그러던데. 뭐 갑질이 있거나 하여튼 뭐 피해의식이 굉장히 있고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야 할 거고요. 또 저런 이제 가족사 문제, 그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고 뭐 숨기거나 우리가 뭐 변호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게 대선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야 이거 잘 걸렸다고요. 국민의힘은 뭐 두 배, 세 배, 열 배 뻥튀기해서 계속 재탕, 삼탕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대선의 본말이 전도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도움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대로 책임지고 예? 처리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또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인터뷰 나온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문제 이게 이재명 후보를 그 나중에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결재권자 시장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전에 TV 토론 안 한다고 그러면서 범법자 어떻게 하냐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윤석열 네. 후보가. 그러니까 생각은 뭐 분명한 것 같아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근데 대장동 문제가 이것 때문에 선거 끝났다고 처음 이야기할 정도인데 지금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양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본인이 무슨 지금 뭐랄까 피해의식 뭔가 불안의식이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거는 뭐 그냥 한마디 하면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뭐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은 뭐 만인이 법에 앞에 평등한 거니까 누구든지 법 위반하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나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겠다 복수하겠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국민들이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게 그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온몸으로 책임지고 한번 돌파, 대전을 해보겠다는 뜻보다는 지금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냐. 어? 검찰공화국의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거는 뭐 동쪽에서 해뜬다는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누가 얘기했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다르다고 나는 겁니다. 저거는 복수하겠다.
검찰국으로 돌아가겠다. 예? 그리고 너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문재인 전 정부 정권 그 적폐 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것도 뭐 한번 누구나 법에 위법했으면 다 조사하고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부적절한 얘기죠. 오히려 자기의 그 본심 좀 드러났다. 예.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우리 원장님은 대장동 문제의 본질을 좀 쉽게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연구 많이 하셨을 건데. 대장동 문제는 일단은 이제 그 공공개발, 그러니까 관민합동 공공개발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그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은 다 민영개발로 모든 개발 이익을 민간한테 줬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부딪혀서 싸워서 민간 합동개발로 바꿔서 반이라도 개발 이익을 찾아왔다라고 본인은 이거는 정말 잘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모범적인 정책 사례로 1등으로 뽑힌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지금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거 아닙니까? 아, 민간이 수천 명의 민간인도 아니고 서너 명이서 서너 명이서 몇천억을 가져와서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 강제 수용당한 사람은 그냥 돈 조금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막 이걸 비교하면서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놈들 너무 해먹었네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만큼이라도 한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제도 장치도 마련하고 개발 이익 환수라는 입법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저 이재명 후보가 억울한 면도 상당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거는 결코 지금 본인이 지금 뭐 저게 직접적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대장동 건은 하여튼 부동산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익은 이익대로, 개발은 개발대로 해야 된다는 거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하여튼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던 겁니다.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번 대선의 성격과 이 대선을 갖다가 그 계기로 해서 우리 국가적 과제, 대한민국의 그 국가적 과제, 대선 성격과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이번 선거는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큰 아젠다 그러면 이제 공정과 개혁이겠죠. 네. 공정과 개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기계적인 공정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이 아니어서 우리 정권이 우리 민주당이 내노란불 기득권 되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지적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으로 가야 된다. 그 바탕 위에서 경제 성장도 돼야 되고 그리고 개혁도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물질적으로는 경제대국 10위까지만 우리 삶의 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삶의 질을 우리가 10위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양극화 그리고 이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소득도 중요한 그거는 공약인데 국민들이 그걸 굉장히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장기 과제로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그냥 그렇게 봅니다. 예, 대선 막판에는 결국 후보의 인물론으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 보실 때 국민들한테 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지 그걸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계층 사다리가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계층 사다리. 예, 그래서 노력하면
예? 아무리 정말 찌그러진 가난한 집에서 산 사람이라도 노력하면 시장도 될 수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95대 5의 국회의원 차이 속에서도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되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청년들 사실상 그냥 희망이 없어서 예? 꿈과 희망이 없어서 사실상 공시생이라고 그것도 안정된 직장 공무원시라 이제 몰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단히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지금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열렸으면 예? 그래서 그저 우리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 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 대전환의 시점에서는 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일단은 행정능력이나 해결력, 추진력 그리고 국정수행 능력, 해결 능력 이런 게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 국제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대전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일할 사람, 일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냥 기분대로 감정으로 저 보면은 아 이제 한번 저 사람들 혼내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민주당 싫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대선이 되면은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주 몸이 아파서 거동 못하는 사람 빼놓고 다 투표를 하고 80% 투표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애국심으로 투표해야지 고무신 하나 받았다고 막걸리 먹었다고 찍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짜 이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지고 나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주셔야만이 우리가 G5 국가 더 나가서 우리가 말하는 G2 국가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